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에서 들려드리는 예수님 이야기의 오명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대답편 시간입니다. 추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태어났더니 죄인이 된 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이 부분은 원죄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원죄 교리에 대해서는 하르만 바빙크라는 분은 기독교 교리 중 가장 난해한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원죄 교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또는 서방교회에서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 최초의 죄를 말하고 그 원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말한다고 에베소서 2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인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모시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상태로 태어난 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하는 원죄에 대한 증거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죄 교리란 인간 스스로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작고 약하고 소망 없는 자신을 발견해주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교리인 것 같습니다.